있잖아. 두 손 가득 건초를 들고 와 사슴에게 주는데요. 주인의 이런 정성을 알기라도 하는 듯 사슴도 잘 받아 먹죠. 배고팠어? 들어와. 까까. 이번엔 까까를 챙겨오는데 까까가 무엇인고 하니 다름 아닌 너 좋아하는 사과. 아유, 그릇까지 뺏어가. 사슴의 최애 간식은 사과인가 봅니다. 손님이 사슴을 정성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못 먹는 거를 얘들은 더 많이 먹거든요. 저거 보세요. 직원도 잘 못 먹는 또 다른 사슴 먹이를 챙겨오는데요. 뭐, 또 뭘 뭐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 홍삼이요. 홍삼을 사슴 먹이로 쓴다고요? 홍삼을 사슴의 먹이로 쓰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좋은 녹용 생산하기 위해서 특수 사료를 주는 거예요. 사슴들에게 좋은 먹이를 챙기는 이유, 사슴 녹용을 판매해 소득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수익이 지난해에만 15억 원에 이른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은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올해는 녹용 수확을 쉬기라도 하는 걸까요? 3월부터 뿌리 자라기 시작해서 60일 동안 자라면 거의 다 성장을 해요. 그 요때 자르는 게 가장 우량한, 가장 질 좋은 녹용이 생산되는 겁니다. 이미 올해 수확을 마쳐 홍삼 먹여 키운 사슴 녹용을 못 보겠구나 하고 아쉬워하던 때. 이게 제가 사육한 러시아계 엘크 원룡 뿔입니다. 6월 수확해 냉장 창고에서 고이 보관 중인 녹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녹용도 충분히 큰데 수확 당시의 절반 크기라네요. 한의학적으로는 면역을 기를 수 있고 보양, 간장, 대보원기 등 허약한 사람들의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러 좋은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학적으로 본다면은 그 IGF라던가 기타 다른 뭐 조단백질, 조지방들이 있어서 몸에 좋은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으뜸으로 꼽는 녹용에 노루궁뎅이 버섯, 식용달팽이, 한약재 등 13가지 재료를 더해 녹용액을 만든다는데요. 이 어찌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녹용의 상대, 중대, 하대를 같이 섞어서 다렸을 때 효력이 극대화됩니다. 녹용은 위쪽으로 갈수록 비싸고 품질이 좋은데 이 모두를 고루 넣어 다려낸다는데요.